상당하죠. 자,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이루 사무국장 연결해 봅니다. 이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수리온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떻게 개발된 겁니까? 네, 원래 우리 군이 베트남 전 때부터 대량으로 운영을 했던 UH-1이라는 헬리콥터를 대체하려고 이걸 국산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다목적 덱인데요. 예. 2006년부터 그 유럽에 있는 유로콥터라는 유로콥터 회사의 그 기술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고, 2013년부터 양산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우리 육군에 한 60대 정도가 배치되어 있는 그런 헬기입니다. 2006년부터는 꽤 오래됐군요, 시작한 건.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개발 과정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1조 3천억 정도의 개발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헬기를 개발할 경험이라든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유로콥터라는 헬리콥터의 기술 이전을 받아서 제작을 했는데, 기술 이전료로 여기다가 한 3,100억 원 정도를 줬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3,100억을 주고 사온 이 그 헬기의 설계도가 이 회사가 40년 전에 개발했던 쿠거라는 구형 헬기의 설계도를 사와서 그거를 현대화시켜서 개발한 게 수리온이거든요. 아하. 지금 개발 초기 단계부터 기본 베이스가 됐던 플랫폼이 너무 낙후됐다. 그리고 이제 성능이 오리지널보다 오히려 다운그레이드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사업 기획부터 관리 전반, 그러니까 사업 전 과정에 걸쳐서 끊임없이 논란을 계속해서 나왔던 그런 문제가 많은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설계도를 3천억 이상 주고 사왔는데 그게 40년 전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40년 전 거 설계도면 진짜 그 정도 돈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40년 전에 이런 그 쿠거라는 헬리콥터를 만들어서 이 회사 자체도 외국에다 많이 팔았고, 또 이걸 가지고서 또 해외 기술 이전을 만들어서 파생력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헬기인데, 문제는 지금 이 헬기가 그 40년 전에 나와서 지금 현재는 지속적으로 개량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 헬기가 지금 이 후속형, 체급은 똑같은데 그 후속 모델인 H215라는 걸 개발해서 지금 수리원과 경쟁 모델로 그 세계 그 민수용 시장에서 내놓은 상태입니다. 예. 우리는 이 유로콥터, 지금 이제 에어버스 헬리콥터스라는 그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이 회사가 새로운 헬기를 만드는데 비용을 주고 결국에는 구형 그 기술 사갖고 와서 그 어떤 뭘까 속된 말로 호구 잡힌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배치가 시작된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죠? 예,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1차, 2차, 3차, 이번에 그 감사원 발표가 3차 감사 발표인데, 그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 1차 감사 때는 감사원이 이 수리온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감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3,100억을 주고서 갖고 오기로 했었던 뭐 기어박스라든가 메인 로터블레이드, 그다음에 자동 조종 장치, 이런 기술들을 알고 보니까 기술을 못 받아서, 예, 우리가 결국에는 국내 개발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돈을 더 쓰게 됐거든요. 예.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은 이것 때문에 한 5천억 원 정도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그 1차 감사 보고서가 있었고요. 예. 2차 때 우리가 세월호 참사 때 이 경찰용 수리온이 투입이 됐었는데, 원래는 바다 위에서는 이 헬기가 갑자기 떨어지면은 뭐 승무원이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예, 플로트라고 해가지고 해상 비행용 안전 장치를 장착한 상태에서 비행을 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예. 그거를 안 지켜서 감사원이 이에 대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것이 하나 또 나온 게, 원래는 그 182억 원에 이것을 들여오려고 했는데 제작 업체가 197억 원이라는 그 가격을 불렀습니다. 예. 당연히 유찰이 됐어야 되는데 유찰을 안 시키고 수의 계약으로 해서 이 197억을 그대로 주고서 사왔던 이상한 계약이 또 발견이 되기도 했었고요. 예. 이번에 3차 감사는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는데, 이 3차 감사 이전에도 과거부터 수리원에 대해서 각종 기술적 결함이 많았다는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가장 심각한 것이 2015년 1월 달에 지적됐던 엔진 결함 문제인데, 그 엔진 결함 때문에 수리온 헬기가 비행을 하다가 불시착한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정상적인 어떤 그 행정 시스템이라면은 이것에 대한 그 비행 금지 조치를 시키고 납품 중단시키고 엔진 결함 문제를 확인을 해보는 것이 정상인데, 그래야죠. 그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서 그냥 계속 운용을 하다가 결국에 그 같은 해 12월 달에 한 대가 추락해서 대파당하는 그런 사고가 한번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번 감사원 결과, 아까 그 도입부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가 새는 문제, 예, 그 균열이 발생해서 여기에 어떤 습기라든가 물기가 기체 내부로 유입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했었고, 예, 결빙 문제, 그 온도가 일정 이하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엔진이라든가 주요 부위가 얼어붙어서, 예, 운동이 멈추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여러 차례 발생을 했었거든요. 수리온 헬기 한 대 값이 얼마나요? 그 민수용과 군용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항상, 예, 160억에서 240억 사이에서 옵션에 따라 차이 있지만 그 정도 가격에서 지금 160억에서 240억짜리인데 빗물이 줄줄 새고 엔진이 언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만들기도 참 힘드네요. 네,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사업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방위사업 진흥청이라든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중간중간에 각각 체크해야 될 체크리스트가 있고 항목이 있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제대로 해서 꼼꼼하게 이것을 들여다봤으면 괜찮은데 꼼꼼하게 보지 않고서 그냥 속된 말로 가라라고 하죠. 그냥 대충대충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쭉 설명해 주신 가운데 감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벌써 세 번째잖아요. 첫 감사가 2015년부터 시작됐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도 제대로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아무래도 감사원에서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 테크니컬한 부분까지 들어가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 과거 감사가 그렇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예. 이번 3차 감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도가 나왔는데 과거의 감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납품 계약 이런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을 것을 그것에 포커스를 두고서 감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과거 1, 2차 감사 때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발견을 못했던 것으로 봅니다. 아니 1, 2차 감사가 시작되는 과정에서도 사실 수리온이 불시착하고 떨어지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기술 결함은 당연히 의심한 감사를 했어야 맞는 거 아닐까요? 그 당시에 인식이 되었던 것이 수리온이 아무래도 새로 개발된 헬기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막 개발됐고 안정화되기까지는 서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고쳐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양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아하.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감사가 실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문제는 지금 이런 심각한 어떻게 보면 수리온이 우리 그 방위산업 기술의 결정체라고 그 홍보가 됐던 이 수리온이 방산 비리의 결정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식 헬기의 그 설계도와 기술을 사갖고 와서 그 부형 플랫폼을 가지고서 이러한 졸속의 어떤 헬기 개발 사업이 또 하나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뭐예요? LCH라고 해가지고 한국형 경헬기, 경공격 헬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예. 여기에는 개발비가 1조 6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예. 그중에 4천억 원 정도는 우리한테 그 구형헬기 기술을 팔았던 그 회사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요. 예. 이 기술을 가지고서 또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반대를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수리온과 같은 방식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2의 수리온도 지금 그냥 계속 진행 중이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예, 맞습니다. 아이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이희루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상당하죠. 자,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이희루 사무국장 연결해봅니다. 이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수리온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떻게 개발된 겁니까? 네, 원래 우리 군이 베트남전 때부터 대량으로 운영을 해왔던 UH-1이라는 헬리콥터를 대체하려고 이거를 국산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다목적 대기인데요. 예. 2006년부터 그 유럽에 있는 유로콥터라는 헬리콥터 회사의 그 기술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고, 2013년부터 양산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우리 육군에 한 60대 정도가 배치되어 있는 그런 헬기입니다. 2006년부터는 꽤 오래됐군요, 시작한 건.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개발 과정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1조 3천억 정도의 개발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헬기를 개발할 경험이라든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유로콥터라는 헬리콥터의 기술 이전을 받아서 제작을 했는데 기술 이전료로 여기다가 한 3,100억 원 정도를 줬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3,100억을 주고 사온 그 헬기의 설계도가 이 회사가 40년 전에 개발했던 쿠거라는 구형 헬기의 설계도를 사와서 그거를 현대화시켜서 개발한 게 수리온이거든요. 아하. 지금 개발진이라든가 주요 부위가 얼어붙어서 예. 동이 멈추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여러 차례 발생을 했었거든요. 수리온 헬기 한 대 값이 얼마나 해요? 그 민수용과 군용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보통 예. 160억에서 240억 사이에서 옵션에 따라 차이 있지만 그 정도 가격에서 지금 160억에서 240억짜리인데 빗물이 줄줄 새고 엔진이 언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만들기도 참 힘드네요. 네,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사업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방위사업 진흥청이라든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중간중간에 각각 체크해야 될 체크리스트가 있고 항목이 있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제대로 해서 꼼꼼하게 이것을 들여다봤으면 괜찮은데 꼼꼼하게 보지 않고서 그냥 속된 말로 가라라고 하죠. 그냥 대충대충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쭉 설명해 주신 가운데 감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벌써 세 번째잖아요. 첫 감사가 2015년부터 시작됐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도 제대로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아무래도 감사원에서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 테크니컬한 부분까지 들어가서 이 감, 그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이 초기 단계부터 그 기본 베이스가 됐던 플랫폼이 너무 낙후됐다. 그리고 이제 성능이 오리지널보다 오히려 다운그레이드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사업 기획부터 관리 전반, 그러니까 사업 전 과정에 걸쳐서 끊임없이 논란을 계속해서 나왔던 그런 문제가 많은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설계도를 3천억 이상 주고 사왔는데 그게 40년 전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40년 전 거 설계도면 진짜 그 정도 돈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40년 전에 이런 그 쿠어라는 헬리콥터를 만들어서 이 회사 자체도 외국에다 많이 팔았고 또 이걸 가지고서 또 해외 기술 이전을 만들어서 파생력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헬기인데 문제는 지금 이 헬기가 그 40년 전에 나와서 그 지금 현재는 지속적으로 개량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 헬기가 지금 이 후속형, 체급은 똑같은데 그 후속 모델인 H215라는 걸 개발해서 지금 수리원과 경쟁 모델로 그 세계 그 민수용 시장에서 내놓은 상태입니다. 예. 우리는 이 유로콥터, 지금 이제 에어버스 헬리콥터스라는 그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이 회사가 새로운 헬기를 만드는데 비용을 주고 결국에는 구형 그 기술 사갖고 와서 그 어떤 뭘까 속된 제작 업체가 197억 원이라는 그 가격을 불렀습니다. 예. 당연히 유찰이 됐어야 되는데 유찰을 안 시키고 수의 계약으로 해서 이 197억을 그대로 주고서 사왔던 이상한 계약이 또 발견이 되기도 했었고요. 예. 이번에 3차 감사는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는데 이 3차 감사 이전에도 과거부터 수리원에 대해서 각종 기술적 결함이 많았다는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가장 심각한 것이 2015년 1월 달에 지적됐던 엔진 결함 문제인데 그 엔진 결함 때문에 수리원 헬기가 비행을 하다가 불시착한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정상적인 어떤 그 행정 시스템이라면은 이것에 대한 그 비행 금지 조치를 시키고 납품 중단시키고 엔진 결함 문제를 확인을 해보는 것이 정상인데 그래야죠. 그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서 그냥 계속 운용을 하다가 결국에 그 같은 해 12월 달에 한 대가 추락해서 대파당하는 그런 사고가 한번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번 감사원 결과 아까 그 도입부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가 새는 문제. 예. 그 균열이 발생해서 여기에 어떤 습기라든가 물기가 기체 내부로 유입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했었고 예. 결빙 문제, 그 온도가 일정 이하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앵글로 호구 잡힌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배치가 시작된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죠? 예,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1차, 2차, 3차 이번에 그 감사원 발표가 3차 감사 발표인데 그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 1차 감사 때는 감사원이 이 수리원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감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3,100억을 주고서 갖고 오기로 했었던 뭐 기어박스라든가 메인 로터블레이드 그다음에 자동 조종 장치 이런 기술들을 알고 보니까 기술을 못 받아서 예. 우리가 결국에는 국내 개발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돈을 더 쓰게 됐거든요. 예.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은 이것 때문에 한 5천억 원 정도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그 1차 감사 보고서가 있었고요. 예. 2차 때 우리가 세월호 참사 때 이 경찰용 수리원이 투입이 됐었는데 원래는 바다 위에서는 이 헬기가 갑자기 떨어지면은 뭐 승무원이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예. 플로트라고 해가지고 해상 비행용 안전장치를 장착한 상태에서 비행을 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를 안 지켜서 감사원이 이에 대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것이 하나 또 나온 게 원래는 그 182억 원에 이것을 들여오려고 했는데